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퇴근길에 함께하는 퇴근길 메이트 구구뉴스 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구구뉴스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만 3,700만 명이 넷플릭스에 추가로 가입했는데요. 코로나 수혜를 입은 모습입니다. 넷플릭스의 2020년 한국 연간 결제 금액은 5,173억, 201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플릭스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상적인 영업을 위해 더 이상 외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수액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OTT 시장의 강자 넷플릭스, 앞으로의 컨텐츠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합니다. 6억여 달러, 약 6,533억에 와패드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하는데요. 양사의 월간 순사용자 수를 단순 합산하면 약 1억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글로벌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셈이라고 네이버 측은 설명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의 영상화 사업을 확대해서 세계 최정상급으로 키우겠다는 네이버. 웹툰 영상화도 기대할게요. 시네탑 영상 꼭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GM과 MS의 제휴 소식인데요. GM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자사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클라우드가 필수적이죠. 자율주행차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GM은 CES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29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MS와의 제휴로 어떤 멋진 차가 완성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IT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